자, 그럼 첫 번째 음식은 뭔가요? 네, 첫 번째 음식은요. 그 전자레인지에 밥을 네. 할 건데요. 일단 집에 찬밥도 많고 네, 뭐 네. 즉석밥 있으시면 즉석밥 네. 쓰셔도 되고요. 이렇게 전자레인지 용기에 밥을 먼저 깔아주세요. 네. 장갑 끼고 할게요. 이 전자레인지 용기 이거 괜찮더라고요. 네. 요게 이제 네. 이 세라믹이라고 그랬나요? 실리콘이라고 네. 했나요? 실리콘으로 되어 있는 네. 지금 치즈네요. 네. 치즈를 이렇게 한번 깔아주세요. 네. 밥에다 깔아주시고 저는 집에다가 이렇게 야채 썰어서 좀 놔두거든요. 그러면 애들 볶음밥 해주기도 간편하고요. 맞아요. 남은 야채 이렇게 활용할 네네. 수 있죠. 이렇게 햄도 좀 넣고 네. 뭐 파프리카도 넣고. 아, 잘 썰어놓으셨다. 원래는 이거 다 써는 걸 보여드려야 되는데 네. 이 써는 건 기본이고 이렇게 썰면 네. 된다라는 것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냥 보니까 대부분 조그맣게 우리가 네. 볶음밥보다 네. 좀 크게 깍둑 썰기를 했네요. 네네네. 네. 그렇죠? 그냥 네. 다양하게 해서? 본인의 기호에 따라서 네. 지금 보면 양파, 피망, 파프리카, 햄, 네. 심지어 옥수수, 네. 고추까지. 그냥 네. 이렇게 뭐 재료 여기 있는 거 상관하지 마시고요. 네. 집에 있는 재료 그냥 여러 가지 넣어서 입맛에 맞게 드시면 되고요. 네. 자, 그다음에 소스를 만들 건데요. 중요한 게 소스 만드는 네. 거예요, 사실. 네. 네. 자, 이게 소스가 맛있어야 되거든요. 네. 예. 언제든 소스가 늘 최종적인 네. 맛을 결정하기 때문에 그럼요. 그렇죠. 예. 고추장하고 케첩하고 섞을 거예요. 고추장과 케첩의 이 조합이 또 네. 맛있습니다. 비율은 어떻게 되나요? 네. 고추장 1하고 예. 케첩은 한 2 정도 들어갔는데 케첩을 좀 더 많이 네. 그리고 제가 조금 달게 먹어서 올리고당을 조금 넣게요. 아, 올리고당을. 아, 올리고당을. 네. 올리고당을. 이거 원래 그 기호에 따라서 그럼 올리고당 안 넣어도 되는 거죠? 네, 안 넣으셔도 돼요. 네, 조금 약간 네. 단맛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올리고당 네. 2분의 1큰술. 이렇게 넣으시고. 네. 약간 또 달아야 맛이죠. 네. 잘 섞어주셔서. 야. 자. 지금 2, 1 이렇게 써있는데 2분의 네. 1큰술, 반큰술. 그냥 입맛에 네. 좀 맞게 하시면 네. 돼요. 너무 레시피에 그 집중하시면 안 되고요. 네. 어떤 식으로 하는지 네. 방법만 머릿속에 네. 가지고 네. 계시면 될 것 같아요. 야, 이렇게 해서. 섞기만 하니까 소스가 네. 완성이 되네요. 이렇게 해서 전자레인지 네. 한 4분 정도만 돌려주세요. 아, 이거 넣으면 돼요? 네네. 인덕션에 안 네. 하고? 네. 네. 전자레인지요? 아, 전자레인지에다가 네, 4분이요? 불 없이 만드는 네. 치즈밥이니까 그렇죠. 전자레인지에 한 네. 4분 정도 네.